네,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직 사이트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취업 준비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업한 줄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처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비대면과 언택트 면접 등을 악용해 구직자들을 속이고 있는 건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취업준비생 20대 A씨가 유명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건 지난해 6월. A씨는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5차례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업무를 봤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 같은 구직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송금시킨 겁니다. A씨는 억울하지만 금융사기와 사기 방조죄 등이 적용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금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서류를 갖다 주셨을 때 자금 주시는 거 있으면 받아오시면 되고, 안 되면 그쪽으로 무통장 입금만 해주시면 돼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로 있는 정상적인 업체명을 도용하고 석달 이후 정식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며 구직자들을 속였습니다.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근무를 3개월 정도는 저희가 태도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추후에도 근무를 희망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4대 보험 등록도 가능하고 계약직 근로직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도 되거든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에게 보낸 추심 관련 서류입니다. 시중은행이나 카드, 보험업체 명의로 발급된 채무 변제 등의 확인서인데 당연히 가짜입니다. 사칭했던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였고 비대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뵀을 텐데 이분 또 서울에 있다 하시고 별 의심을 못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구직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편화된 비대면, 언택트 면접과 전화와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원격 근무 방식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범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면접을 보지 않는다고 하며 전화 또는 메신저로 지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 고수익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며 구속이 될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TBC 박정입니다.